박유정 파트너,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 생물보안법은 현재 상원 전체 회의와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황인데요.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산업성장 금리 인하 기대감 속 3년 만에 장중 100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산업의 성장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바이오 소부장 기업에게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그 가운데서도 CDMO 산업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제약바이오 쪽을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반도체가 쉬고 있는 사이에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가 힘을 내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셨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네. 장중에 100만 원 넘어섰고 그리고 뭐 알테오젠은 어제 또 코스닥 시총 1위가 됐고 네. 유한양행 좋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쪽을 더 자세하게 볼까요? 일단 저는 CDMO 쪽에 중점을 CDMO. 한번 맞춰볼까 네. 하는데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대표적인 CDMO 기업 그쵸? 아니겠습니까? 대장이죠. 전일 황제주로 다시금 3년 만에 등극하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황제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시장에 거의 없죠. 지난해 에코프로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지금 황제주에 그러니까요. 등극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018년도에는 사법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분식회계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요. 승소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악재를 계속해서 좀 털고 일어서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 특히 제가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 4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향후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거래 제한 기업으로 배제가 되게 된다면 그 물량 역시도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지금 구간대를 찍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후발주 계속해서 또 공략해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관련 이슈를 가지고 왔고요. 생물보안법 지금 관련해서 이슈를 좀 보면요. 네네. 지난 이제 5월 달에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되진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제 로비로 인해서 포함되지 않은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향후에 이 규제 대상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나가겠다. 대상도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이번 또 이제 9월 달 관련 모멘텀도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미국 하원에서 전체 회의에서 또 상정될 가능성이 높고 연내에는 일단 통과될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청자분들이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반사익 수혜 우리나라만 보는 것은 아니겠죠. 네. 지금 또 가장 네, 또 대표적 쪽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거론이 네. 되고 있는 국가들이 유럽과 일본 그리고 인도라고 볼 네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2, 3%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있었을 때 다른 타 국가 대비해서 무려 한 30%에서 40% 정도까지 비용이 낮다라는 그러니까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도 쪽 CDMO 시장 쪽이 조금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인도 쪽에서 물량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또 우리 국내 기업들도 최근에 CDMO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가격 경쟁력적인 분야 부분도 역시 고려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물보안법 이슈가 나와주고 나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물보안법 추진 이후로 수주 문의가 지금 2배 정도 가까이 지금 나오고 늘었나요? 있는, 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팜, 아까 10대 제약사 중 하나인 곳과 지금 연간 수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 관련해서 그 원료의약품 공급사로 지금 그 선정이 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른 지금 제약사들 역시도 우리나라의 CDMO 기업들 염두를 하고 있다라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CDMO 기업들이 많이 지금 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네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제약사나 다른 이제 또 대기업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CDMO가 매출이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도 신약 개발할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CDMO 사업으로 그 그렇죠. 자금을 확보를 해서 신약 쪽에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CDMO 사업 역시도 그 미국과 유럽의 우수 그 품질 관련해서 그 기준을 또 충족을 해야지만 네네. 수주 문의가 또 그 신뢰도가 높아져서 그렇죠. 들어올 수밖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갈리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주 공략을 하실 때 이 CGMP라는 인증을 받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고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투자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보니까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뿐만 아니라 롯데, 지금 SK 등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CDMO 네. 시장 들어서게 되면서 국내 CDMO 시장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국내 5대 제약사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렉나자 관련해서 신약 개발 소식 나왔지만 핵심 원료 지금 API CDMO 사업도 지금 현재 확장 중에 있고요. 한미약품과 GC 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CDMO 사업에 진출을 하거나 이미 또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네.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CDMO 사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지금 뭐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DMO 쪽에서도 투자하고 또 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관련해서 CDMO 관련 종목들 한번 흐름 좀 체크해볼까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CDMO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에 강한 주목을 받았던 건 단연 삼성 바이오로직스일 듯 싶습니다. 장중에 100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황제주를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종가에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면서 1%가량 올랐고요. 97만 3천 원 선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5일 차트를 보면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죠.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바이오 금리 인하라던가 아니면은 생물보안법의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종목이 ST팜입니다. 역시나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갔지만 최근 추세를 보게 된다면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넥스 역시나 함께 거론되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0.4%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바이넥스는 올해 초 7,000원이었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지금 한 3배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이로 인해 차익 매도 물량이 외국인으로부터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째 물량을 축소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ENC 이제 시장에 입성한 지 오늘이 4일차가 되는 종목입니다. 우선 첫 거래 시장에 입성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공모가 대비 한 12%가량 상승을 한 채 상승이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었는데 그 둘째 날에 상한가에 기록을 했고요. 어제는 19%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범 삼성과의 지분 투자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ENC의 매기세가 강하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지노맨 컴퍼니는요 매출의 85%가 CDMO 사업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의 추이가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고점과 비교했을 때는 10분의 1로 지금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노맨 컴퍼니와 같이 CDMO 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잘 가는 종목만 가고 주목받는 움직임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체크해봤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은 CDMO 쪽에서 어떤 걸 좀 골라봐야 될까요? 네. 좀 아까도 확인해봤지만 좀 분위기가 달라요, 종목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중소형 CDMO 기업 중에서 또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이넥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이넥스 올해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또 높은 시기라서 가지고 왔고요.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안 가져왔겠죠. 네. 네,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소형 CDMO 기업인데 중소형 CDMO 기업도 왜 효과를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의 영향권에 있는 품목들이 한 네. 120여 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임상 단계에 지금 들어가거나 지금 임상 중에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대형 CDMO 기업들은요. 상용화가 되고 나서 대량으로 생산할 때 그쵸. 가장 많이 이제 수주 문의가 오고요. 그 전에 이렇게 임상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한 번 제약사를 바꾸거나 뭐 내지는 계약을 하는 이런 CDMO사를 바꿀 때 보통 한 유예 기간도 지금 32년도까지잖아요. 바꾸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7, 8년 정도 거의 걸리기 때문에 최소
최소 못해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관련 이제 상용화까지 고려했을 때 관련 기업들을 물색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 CDMO 기업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형사 중에서 그 우수 그 GMP 있죠. 그 CGMP 미국과 유럽의 동시 승인을 받은 곳은 롯데바이오로직스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럽의 지금 GMP 인증을 받은 지금 기업들이 네. 바이넥스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에이프로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의 그 CGMP 인증만 받게 되면 동시 지금 인증을 받게 됨으로써 그렇네요. 추가적인 신뢰도가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바이넥스가 연내 미국 쪽에 CGMP 인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의 지금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바이넥스가 실질적으로 그 재무를 보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간의 지금 적자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자체가 이제 바이오 벤처 사업 자체가 수주가 확 좀 줄어든 그런 해였었고요. 다만 이제 그 바이넥스 쪽에서도 지금 현재 공장을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장 증설에 대한 비용들이 지금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공장이 조금 더 이제 잘 돌아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연내 그 미국의 CGMP 인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 셀트리온과 같이 함께 협업 관계를 2021년도부터 맺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굉장히 또 품목이 많은 상황이죠. 네네. 거기다가 품목 허가를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6월 달에 실사를 이제 송도 공장 쪽에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대감과 모멘텀 속에서 바이넥스 추가적인 움직임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 움직임 보시면 지금 현재 헤드앤숄더 구간인데 보통 이제 쌍봉이나 헤드앤숄더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려면 업황이 좋을 경우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전고점 쌍봉 구간 때까지 주가 움직임이 좀 더 추세적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종가상 2만 3천 원이지만 3만 원 구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올 하반기 계속해서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넥스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넥스 올해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 연말까지 한번 조금 더 끌고 가 3만 원대 노려보자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서영호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셀트리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CDMO 하면 대표적인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지난 8월 달에나 7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 언급을 해드렸고 그 CDMO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역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대부분 매출이 나오면서 좀 흐름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네네. CDMO 쪽도 2018년도부터 이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매출도 함께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시밀러와 CDMO에 대한 두 가지를 좀 함께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볼 때 일단은 셀트리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매출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해줬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사실 2분기에 적자를 좀 이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합병 간에 있어서 일회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는 좀 하락은 했습니다만 현재 매출액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스텔라라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인 스테키마도 이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대한 램시마에 이어서 이제 스테키마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 기대 감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캐나다, 유럽 받았고 이제 미국까지 이제 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추가 상승은 전고점 돌파는 뭐 충분히 셀트리온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역시 제약 바이오 쪽에 지금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DMO 쪽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알려 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슈레이더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